오늘 만드는 백합꽃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거예요. 색가루를 브러쉬에 톡톡 찍어 원하는 부위에 살살 칠해주면 그라데이션 꽃잎을 연출할 수 있어요. 단색의 꽃도 예쁘지만 그라데이션 컬러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주면 한 가지 컬러의 모루철사로 다른 느낌의 꽃을 연출할 수 있어요. 나머지 꽃잎에도 똑같이 칠해줄게요. 6개의 꽃잎에 모두 색가루를 칠해주었어요. 꽃잎을 모아 고정시켜주면 예쁜 그라데이션 백합 꽃을 완성할 수 있어요. 색가루와 브러쉬까지 모두 포함된 DIY 키트는 투나잇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.